안녕하세요,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아재실험실 또 다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,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이 가스 한 통으로 어느 정도의 탄창, 몇 발의 비비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야외로 나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한 기온이 1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는데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테스트할 권총은 GHK 글록, VFC 글록 두 자루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가스를 요거보다 좀 약한 가스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가진 새 가스가 이 파워업 가스밖에 없어서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마 총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이긴 하네요.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실게요. 일단 가스를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. 새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새 제품이에요. 비비탄은 BLS 바이오탄을 쓸 거예요.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진행은 한 사이클 기준으로 할 건데 일단 VFC 탄창 3개, GHK 탄창 3개 이렇게 한 사이클입니다. 한 사이클에 제가 도로 하나씩 주워서 챙겨 둘 거니까 한 사이클에 탄창 6개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비비탄은 대략 한 탄창당 20발씩 넣을 생각입니다. 이번에는 VFC
처음 테스트 하다가 보니까 이 GHK 글록이 이 VFC 글록보다 가스 소모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VFC 글록으로만 테스트를 하려고 해요. 이렇게 네 개로.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대략 몇 개야? 돌이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니까 다섯 개, 스무 탄창 한 55 탄창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. 60 탄창이 조금 안 되게 쓰고 있습니다. 일단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. 중간에 제가 고글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고글을 공수했습니다. 고글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쓰고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통이 맛이 가고기 시작했어요. 이게 기름칠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기름칠을 좀 하고 올게요. 일단 제가 오일을 안 가져왔습니다. 안 가져와서 급한 대로 들어가서 식용유를 좀 바르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번이 마지막 탄창일 것 같아요. 지금 가스가 거의 없어요.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. 계속 쌓아 올게요. 그러니까.
촬영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사진.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, 뭐 이래. 아무튼, 지금, 일단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, 일단 제가 테스트한, 처음 영상에서 테스트하기로 했던 이 GHK 글록과 VFC 글록 두 자루로 테스트하기로 했는데, 문제가 이 GHK 탄창을 두 번째 턴, 그러니까 총 6개 탄창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. 6개 탄창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턴이 끝나고 두 번째 턴이 끝났을 때 느꼈던 게 뭐냐니까, GHK 탄창이 가스 소모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이 VFC 글록 17 젠 5를 가지고 VFC 글록 17 젠 5 탄창 이 세 개로 네 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뭐 오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. 일단 가스는 완전히 다 썼어요. 뭐 지금 이렇게 약하게 이게 바람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이기에 가스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지금 가스 거의 다 썼고 아마 제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뚫어서 버릴 건데 실제로 탄창 개수, 중요한 거는 탄창 개수가 중요하죠. 첫 번째 두 세트의 이 GHK 탄창 6개는 빼도록 할게요. 빼도록 하고 제가 카운트한 탄창의 개수는 이 돌멩이 한 개당 지금 4개죠. 탄창 4개를 썼습니다. 그래서 돌멩이가 총 14개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몇 발이냐? 40발. 총 56탄창을 썼습니다. 56탄창. 그리고 아마 56탄창을 쓰고 아마 대략 60탄창 정도 쓴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마지막에 총기 트러블이 있어서 탄창 아마 한 세트 정도를 제가 돌을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은 기억인데 대략 한 지금 카운트 한 것만 56탄창이고요. 56탄창이고 더 이상 격발이 안 됩니다. 보통 50탄창이 넘어갈 때부터 얘가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어요. 가스가 부족해가지고 가스가 아니고 이거 기름이 이제 말라가지고 날이 추운데다가 이 뒤쪽이 완전히 꽁꽁 얼 정도였거든요. 이 슬라이드 뒷부분이 얼 정도로 하고 또 볼트 스탑도 안 걸리고 그래서 영상 중간에 식용유를 좀 발랐는데 아 이게 아주 심한 폐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절대 에어소프트건에 식용유라든지 이런 뭐 이런 기름들 있죠. 올리브유 바르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은 식용유나 이런 기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굳습니다. 굳는 성분질이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바르고 뭐 한두 탄창 쓰니까 막 총이 아주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다행히 거의 한 통을 다 쓴 상태에서 테스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오늘 아재 실험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. 유효하게 가스 한 통을 사시게 되면은 VFC 글록 기준 총 50에서 55탄창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. 쓰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략 한 60탄창 정도 쓰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테스트 결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50탄창 넘어가니까 총이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. 뭐 가스도 가스지만. 그리고 또 제가 테스트한 지금 12월 겨울 추울 때 야간 오늘 낮에 바깥 온도가 10도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화율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가스 소모가 좀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여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여름에 테스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한 20, 30% 이상 더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아마 가스의 용량이나 편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스, 파워가스 한 통으로 몇 탄창을 쓰느냐 결론은 56탄창을 쓸 수 있다입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